안녕하세요, 밀리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제가 지금 가시월이 표현이 좀 잘 안 되는데 저도 이제 웨딩 촬영을 준비하다 보니까 가시머리가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. 근데 또 유행이기도 하고 요즘에 그러니까 조금 웃기게 가시가 나와 있긴 한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가시머리에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해봤고요. 이 메이크업 보러 가실까요? 일단은 제가 포진이 너무 심하니까 이 립밤을 발라주고 시작할게요. 립밤은 이거 빌스텍스 립밤이고 이거 옛날 일본 여행 가다가 공항 약국에서 샀어요. 너무 건조해가지고 입이. 아 그리고 제가 조금 스트레스 받거나 이러면은 포진이 잘 생겨요. 이 아시클로버 연고는 저는 오히려 그 더 포진들을 퍼지게 만들더라고요. 그래서 티로트리신이라는 성분의 겔 크림이 있어요. 약국 가서 티로트리신 연고 주세요 하면은 그 이름이 다 다른데 이걸 챙겨주시거든요. 근데 이게 입술 포진에 효과가 진짜 좋습니다. 그래서 이 약을 좀 발라주고 시작을 할게요. 피부부터 시작을 해줄 건데요. 3CE에서 쿠션이 새로 나왔어요. 3CE 베어 커버 쿠션이고 저는 뉴트럴 N01 컬러를 써줄 건데요. 뭔가 요즘에 이렇게 자연스러운 광에 좀 건강해 보이는 피부 표현이 유행이잖아요. 특히 이런 거 할 땐 좀 약간 깔끔한? 내 은은한 속광이 올라오는 그런 피부 표현을 하면 되게 예쁠 것 같은데 이 쿠션이 거기에 딱 맞는 쿠션이에요. 이 이름이 베어 커버라고 했잖아요. 그 내 피부한테서 은은하게 올라오는 그 속광이라고 할까요? 베어 글로우 피니쉬라고 하더라고요. 웻 홀딩 포뮬러라는 그 성분이 인위적인 속광이 아닌 내 피부 속부터 그 수분감을 잡아주면서 이 자연스러운 광을 연출시켜준다고 해요. 그래서 이 쿠션을 보면은 일단 그 퍼프 모양이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생겼거든요. 그래서 아무렇게나 잡아도 섬세하게 이렇게 좀 잡아줄 수 있는 있는 그런 쿠션이고요. 쿠션 퍼프가 굉장히 못지못지한 스타일이에요. 이렇게 여기 옆에다가 살짝 덜어내줍니다. 양 조절을 한번 해줄게요. 굉장히 발림성이 좋거든요, 이게. 제가 사용해본 쿠션 중에 발림성이 정말 그 손 안에 꼽히는 제품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항상 말을 하는데 수분감이 있는 제품들은 피부에 발랐을 때 약간 피부가 시원하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. 근데 이게 딱 바르자마자 그런 시원한 느낌이 드는 그런 쿠션이에요. 이게 편안하게 피부가 숨 쉴 수 있는 보습막을 형성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저자극 숨쉰 쿠션이라고도 불리더라고요. 근데 정말 피부가 숨쉬는 것 같이 되게 가볍게 이 피부에 얹어지면서 저 지금 딱 한 번 바른 건데도 어느 정도 잡티 커버도 잘 되고 굉장히 가볍게 피부가 답답한 게 아니라 편안함이 느껴져요. 이게 톤 맞춘 결 커버를 해준다고 해서 그 안에서 올라오는 듯한 그런 맑은 피부 표현을 해주고 결점은 또 커버해주는 그런 쿠션이거든요. 제가 지금 저 생리 중에 뭐 여기도 이렇게 입술도 터져 있고 제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당연히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피부 컨디션도 그렇게 좋지 않을 거예요. 그때 좀 이 쿠션을 잘못 바르면은 되게 들뜨거든요. 근데 이거는 들뜨는 게 하나도 없이 완전 초밀착으로 피팅되는 초밀착 프라이머 피팅감입니다. 이게 잡티하고 모공까지 싹 다 커버하면서 약간 내 피부처럼 좀 가볍게 밀착이 되는 제품이거든요. 그래서 오랫동안 유지해도 되게 자연스럽고 오랜 시간 이 피부의 이 상태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 초밀착 피팅감이에요. 코 모공이 되게 넓어요. 자세히 보면은 근데 그 모공 사이사이까지
다 메꿔졌어요. 피부가 약간 건강해 보이지 않나요? 이게 겉에 맴도는 광이 아니라 피부 속에서 진짜 은은하게 올라오는 듯한? 딱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그런 메이크업의 피부 표현을 딱 해준 그런 쿠션이에요. 그 다음에 파우더를 해줄 건데요. 메이크업포에버 UHD 파우더를 오랜만에 써줄 거예요. 오늘 피부 표현에 좀 어울릴만한? 이렇게 겉에는 살짝 쓸어주듯이? 살짝 쓸어주듯이 발라주고 이 눈 같은 데 끼거든요. 그런 거는 살짝 이렇게 톡톡톡톡 이 눈썹 화장을 하기 전에 톡톡톡톡 그리고 여기 팔자주름 쪽에도 톡톡 이 코 부분에도 톡톡 쉐딩할 부분에 톡톡 해서 이 아까 그 피부 표현이 너무 이쁘게 됐잖아요. 쿠션 피부 표현이 그 광은 좀 살려내주면서 불필요한 광들만 없애줄게요. 근데 이거 저 아까 쓴 쿠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커버력이 너무 좋아서 저 진짜 지금 피부 정말 상태 안 좋은데 너무 깨끗하게 다 가려줬어요. 진짜 오늘 피부 표현 미쳤다. 너무 마음에 들어요. 다음 쉐딩을 하기 전에 오늘은 눈썹부터 그려줄게요. 제 손에 잡히는 제품으로 더 페이스샵 브로우 마스터 슬림 펜슬 02 브라운 컬러입니다. 원래 다른 아이브로우를 써주려고 했는데 제가 머리 컬러도 조금 밝고 눈썹을 좀 자연스럽게 표현해주고 싶어서 조금 연한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. 최대한 손목에 힘을 빼고서 눈썹 결을 따라서 눈썹을 그려줄게요. 그냥 제 눈썹이 자라나는 대로 그 모양대로 그려주려고 하고 있어요. 그다음 쉐딩을 해줄 건데 쉐딩 저 진짜 맨날 이것만 쓰는 것 같아요. 에뛰드 그림자 쉐딩. 자연스럽게 이 턱 라인을 따라서 쉐딩을 해줄게요. 사실 영상을 찍고 있는데 아파트 안내 방송이 나와가지고 저 이거 진짜 팬이 보일 정도로 쓰고 있잖아요. 양도 많고 자연스럽게 예쁘게 발리는 것 같아요. 색 자체도. 그래서 좀 손이 잘 가더라고요. 코 쉐딩도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 눈썹 이쪽에서 이렇게 쓸어서 내려오는 코 쉐딩이 좀 더 자연스럽더라고요.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입술 아래에도 살짝만 이렇게 음영을 줄게요. 그리고 제가 화장품 정리하다가 발견한 건데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. 옛날에 제가 이걸 샀었더라고요. 근데 제가 생각하던 그 메이크업하고 이 아이 팔레트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오늘 이걸로 눈 화장을 해주려고 합니다. 일단은 좀 무드 있는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서 여기에 있는 이 네 번째 컬러 이걸로 배경을 좀 깔아줄게요. 눈두덩이 넓게 배경을 깔아줍니다. 그리고 눈 아래도 이 정도로 좀 음영만 살짝 잡아줬고요. 제가 인스타에서 봤는데 그 두 번째 음영을 깔 때 저는 그냥 여기 좀 쌍꺼풀 위쪽으로 많이 했었어요. 근데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하면은 더 예쁘다고 그걸 봐가지고 한번 그걸 조금 따라해볼게요. 저는 이 무드 컬러? 무드라고 써져 있는데 이걸로 해줄게요. 이렇게 음영을 넣어줄게요. 눈 아래 삼각존 쪽에도 살짝 음영을 넣어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브라운 음영을 넣어줄 건데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제일 진한 브라운 있거든요. 이걸로 음영을 넣어주겠어요. 이걸로 쌍꺼풀 안쪽으로 해서 좀 일자 음영을 넣어줄게요. 포인트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눈 아래 음영을 넣어줄게요. 그리고 이 똑같은 컬러로 애교살 음영도 같이 넣어줄게요. 애교살 음영 주기 좋은 컬러인 것 같아서 이렇게 애교살 음영만 줘도 조금 눈이 더 트여 보이지 않나요? 뭔가 그 이목구비가 좀 꽉 차는 느낌? 이제 펄을 발라줄 건데 이거 써줄게요. 일단 눈 위에 가운데는 이렇게 손가락 팁을 사용해서 톡 얹어줍니다. 이렇게 그리고 또 포인트 브러쉬를 사용해서 애교살 쪽에 톡톡
초 얹어줄게요. 이런 펄 제품들을 눈에 발라줄 때는 쓱쓱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라 톡톡 얹어주듯이 발라주면 예뻐요. 이 펄의 표현도 더잘 되고 가루 날림도 좀더 적고 눈 앞머리가 조금 심심한 것 같아서 이맨 앞에 제일 연한 컬러가 있거든요? 눈 앞머리를 살짝만 밝혀줄게요. 그 다음 아이라인은 이 삐아 라스트 오토 젤 아이라이너 꼬리를 빼주면서 살짝 올려줄게요, 꼬리를. 이 정도로? 굉장히 아이라인을 얇게 그리되 살짝 꼬리를 올려줬어요. 속눈썹을 올려줄게요. 마스카라는 웨이크메이크 라스트 래쉬 텐션 마스카라. 이것도 솔이 좀 얇은 편이어가지고 눈두덩이에 잘안 묻어나더라고요. 이거는 되게 뭐라 해야 되지? 좀 풍성하게 발린다고 해야 될까요? 오늘 화장이 엄청 진하지 않기 때문에 좀 약간 속눈썹이 풍성해 보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마스카라 다 발라주고 입술 주변을 이렇게 살짝 쿠션으로 정리를 해줄게요. 그다음 블러셔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블러셔예요. 어딕션 9번이고 오늘 메이크업에 색 컬러가 완전 찰떡일 것 같아서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. 볼 여기 중앙에 동그랗게 발라줄게요. 코끝에도 살짝 얹어주고 이턱 끝에도 살짝 얹어주고 코 중앙도 살짝만 이렇게 블러셔를 발라줬고요. 그다음에 입술은 제가 그 일본 여행 갔을 때 면세로 이 무지개 맨션 립들을 구매를 해봤어요. 또 이건 약간 글로시한 타입이고 1번 베이그 컬러로 일단 베이스를 잡아줄게요. 컬러가 진짜 예뻐요. 이 무지개 맨션 제품들이 이거 뭐라 해야 되지? 패키지도 너무 예뻐, 용기도. 컬러들이 또 하나같이 다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하나씩 다 쟁이고 싶었는데 살때 컬러 고르느라 너무 어려웠어요. 이 컬러 하나만 발라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, 진짜? 그리고 이거는 03번. 입술 안쪽에다가 살짝만. 입술 아동쪽에 살짝 조금 포인트로 더 발라줬어요.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은 끝이고요. 이제 나머지 제가 좀 재정비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